지나간 일들을.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이 아저씨 김정호라는 사촌인데 저희 아빠가 참 좋아했던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볼까? 여보세요? 응,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좋아하는 가수 김정호 있잖아. 정열이랑 산책하다 보니까 여기 김정호 동상이 있더라고. 정열이가 궁금해하는데 당신이 좀 알려줘. 어, 그래, 우리 아들, 아빠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김정호 아저씨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고 음악을 좋아했단다. 하지만 부모님이 음악하는 걸 반대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호 아저씨는 노래를 하고 싶어 결국 음악 공부를 하러 서울로 상경을 하는데. 어, 엄마가 노래 부르지 말랬지? 아씨 때려치자 그냥. 서울로 상경한 김정호 아저씨는 서울 위팔군 무대에 서던 이상일 아저씨의 제자가 되고 그의 또 다른 제자 임창재 아저씨와 절친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곡한 작은새를 임창재 아저씨에게 건네주게 돼. 창재야, 요즘 네네. 곡 쓰고 있는 건 잘 되고 있니? 아, 요즘 슬럼프 와가지고요. 선배님이 보관해주시죠. 내가 이번에 쓴 곡들은 애들이 다 데뷔를 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자 정호가 네. 작곡을 하거든. 내가 정호한테 한번 널 소개시켜줄게.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와야 되는데 정호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안 와?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정호,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요건데 차가 좀 막혀가지고. 그럴 수 있지. 이번에 내 새로 들어온 제자 김정호라고 한다. 앞으로 둘이 같이 음악 공부를 하게 될 테니 둘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예.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이다. 아, 왜 불렀어? 아, 이번에 곡을 하나 썼는데 곡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가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 와, 진짜 곡 잘 나왔다. 이거 진짜 낮춰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건 너한테 딱 어울려. 네 곡이야, 이거. 아, 진짜 고마워. 작은 사랑 곡이 히트를 쳐서 김정호 아저씨의 이름도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인지도가 상승하던 그때 큰일이 일어나 지방 공연을 다니던 김정호 아저씨가 집에 와서 뒤늦게 입영 통지서를 확인하게 돼. 이미 지나버린 입영 날짜에 김정호 아저씨는 탈영병이 되어 영창을 가게 되었어. 어? 그렇게 없는데? 군대를 무사히 전역한 김종호 아저씨는 감기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 감기가 심해져서 퇴액 결핵이 되었어.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김종호 아저씨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병원을 뛰쳐나왔어. 그렇게 김종호 아저씨는 마지막 유작이 되어버린 앨범 님을 내고 불과 33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었어. 응? 네, 정리하라. 이제 알았지? 응! 이 아저씨 되게 유명한 가수였구나. 엄마, 나 집에 가서 하얀 나비 노래 틀어줘. 그래, 집에 가자. 그래?
네, 원래 제가 좀 가슴이 좀 안 좋았죠. 그걸로 또 너무 오래 많이 걱정도 제가 다가 계신 분들에게 끼쳐드렸고, 그래서 최근 근래 또 이번에 레코드판을 새로 내놓고 나서는 제가 제 몸 걱정을 유달리 좀 많이 해요. 우선 건강해야 더 힘있게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방, 그리고 또 검사 좀 맡을 겸 이게 조금 쉬고 싶었고요. 예, 한 40일간 입원하고 뭐 몸 더 추스려가지고 좋은 상태로 요 며칠 전에 퇴원했어요.